어제 그 제가 글좀 올렸는데 보셨는지 우리 보살됩시다 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쉬면서 휴가 또 전환 휴가 막바지가 되면 또막또 작품 활동에 대한 욕구가 올라와서 금강경이랑 기존에 해놓은 단학경전 한번 쭉 다듬어 보고 이렇게 한번 보면서 금강경 예전에 해놓은 강의 또 녹취돼서 책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승불교에 대해서 좀 뭔가 표현을 더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놓은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드리고 좀더 같이 얘기해 볼게요.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화엄경에 앞에 있는 글에 또 축약본 같아요. 대승보살 선언문에. 일체 중생들은 모두 불성이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불성을 육바라밀을 통해 드러내기만 하면 곧장 보살이 됩니다. 우린 다 불성이 있어서요. 여기 불성자리가 있어서 참나자리죠. 여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또 알아요. 영원한 현존. 하나님 자리요. 영원한 현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뿌리를 박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생각이건 감정이건 오감이건 우리 모든 에고작용이 영원한 현존이 있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박고 굴러가는 거예요. 요걸 지금 자각하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시는 게 지금 에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하면 에고가 할 말이 없어요. 몰라. 뭐라고 궁시렁거리고 몰라 해버리면 더 궁시렁거리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몰라. 그게 불교에 이런 게 있어요. 부처가 뭡니까? 호떡. 입 열지 마라. 호떡 터진다, 이거. 그 말을 듣고 딱 멈춰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입니다. 아 하면 잼 흘렀다, 이겁니다. 터졌다. 호떡 터졌다. 만두 터졌다. 온전한 상태. 손잡을 데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콧구멍 없는 소 이런 게 코를 뚫을 데가 없는 소 손잡이 없는 주전자 이게 다 참나를 말합니다. 손을 잡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에고가 뭐라고 수작을 부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빨리 몰라 하고 입 막아버리면 됩니다. 호떡으로 그냥 입을 막아버리시면 말하려다가 몰라 해버리면 괜찮지 않죠 생각하면 괜찮아 지금 최악인데 괜찮아 하고 진짜 괜찮은 척 한번 해보세요. 잠깐. 몰라 하고 진짜 모르는지. 이게 노자에서부터 나오는 이게 되게 몰라 괜찮아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지무욕. 노자에서 국민들을 무지무욕하게만 만들면 태평성대 온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몰라, 무욕, 괜찮아. 불교에서요. 불교에서 공삼매, 공에 들어가려면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상. 공삼매, 무상삼매, 그 다음에 무원. 소원이 없어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몰라. 분별을 하지 않겠어. 무원, 나더 바라는 거 없어. 요 상태가 공이에요. 몰라 괜찮을 그냥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참나의 속성입니다. 무상, 무원. 그 상태만 우리 에고한테 무지무욕만 요구하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현존. 시공 없이 그냥 있는 자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접속이 우리 안에 이미 불성이 있다 할때요 얘기까지 아셔야 돼요. 상황을 아시고 실생활에 그냥 바로 만나셔야 돼요. 그치? 하고. 불성이 있지? 요거 이제 인정하실 수 있냐 없냐? 인가하실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인가하시게 제가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본인 인가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렇게 자극을 해서 정보를 드리고 방향을 가르쳐 드려서 그쪽 가서 스스로 찾으시게 도울 뿐이에요. 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제 이럴 땐 이렇게 하시라고 뭐 실전 팁은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불성에 퐁당 빠지셔야 돼요. 에고가 이 불성에 몰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요게 선정.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를 포함하면 지혜가 이제 반야죠. 지혜가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겠다 답이 나오면 행이 쭉 나와요. 행이. 그래서 정해죠. 줄여서 말하면 사막, 풀면 육바라밀이요.
요 행위라는 것이 또 계율만 있나요? 보시도 있고 인욕도 있고 정진도 있고. 그러면 풀면 육바람입니다. 말면 사막. 사막의 또 다른 확장판이 초기불교에서 팔정도죠. 그것도 계정이에요. 부풀려 놓은 거예요. 선정에 잘 들어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봐라. 바르게 살아라. 요거밖에 없다고요. 유교를 가나 기독교를 가나 어디를 가나 예, 믿음과 말씀과 실천이죠. 그래서 이 인류는요, 이것밖에 우주에서 지구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온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 중에 인간처럼 머리 달린 생명체 있다, 이성이 돌아가는 생명체 있다 그러면 요거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여기서 답을 내시면 여러분은 우주인이 돼요. 그냥 안 그러면 지구 소속이에요. 지구 소속 무슨 씨 집안 혈육의 자녀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본부 집안의 자녀가 돼. 근데 열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있어. 요 에고대로 살면 혈육의 자녀고요. 본부의 자녀고. 똑같은 소리죠. 신기하게. 요 공식대로 여기서 나온 이 지혜의 말씀 받아서 요 말씀, 요게 법이죠. 요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열애 자녀고. 요 법하고 혈육의 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식으로 마귀 세계라고 하죠. 말이 센데 그냥 욕심 세계예요. 욕심 세계의 법하고 양심 세계의 법하고 법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법을 더 중시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우리 못 살아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51% 이상인가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해요. 욕심 51%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혈육의 자녀입니다. 본부의 자녀고. 근데 양심 51%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쪽 하느님 자녀, 부처님 자녀 됩니다.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법을 따를 거냐에 따라. 그런데 이 법을 따르고 싶어도 불성을 모르면, 선정을 통해서 불성을 못 만나면 에고가 늘 하는 생각만 하지 요 생각이 안 나요. 에고가 늘 하는 자명, 에고가 늘 하는 찜찜은 욕심에서 나온 거죠. 참나가 말하는 자명, 참나가 말하는 찜찜은요 달라요. 보편적 관점에서 옳은 걸 옳다고 하고 그런 걸 그르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에 자명한 걸 선택해도요, 참나가 찜찜해버리면 여러분 뭔가 찜찜해요. 하는 내내 좀 마음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선명해요, 기준이. 그래서 요 법에 대해서 본인이 살면서 불성과 하나 돼서 살아야만 여러분 마음이 차갑지 않고 에고의 마음만이 아니라 불성에서 터져나오는 요 양심의 마음이 여러분 에고에서 51%는 돼야 그때 되면 사실은요, 이때가 되면 그 여러분 지금도 되실 수 있어요. 양심이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열애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 화엄경 보면 일지보살 돼야 열애의 자녀 된다고 하죠. 왜 그러냐? 찰나 자녀였다가 곧장 또 이쪽 소속에 가 있어요. 여기에 다시 또 욕심이 지배하잖아요. 그럼 여기 와 있어요. 찰나찰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일지보살부터는 이쪽으로 이제 더 비중이 갔다는 겁니다. 제가 낮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요 세계에 살다가 천국의 법을 따르시죠? 욕심의 법을 따르다가 천국의 법을 따르시죠? 그러면 천국 그 관광 가신 거야. 잠깐 관광 갔다 오신. 비자 받아서 잠깐. 찰나 하다가 몇 번 관광을 가다 이제 점점 익어지면 비자가 좀 더 긴 게 나와요. 긴 거 갖고 또 갔다. 그러다가 내 안에서 불성이 선정과 지혜가 확립돼서 내 안에 불성이 딱 자리 잡고 어디 안 가고 아공 법공에 대해서 투철한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생각 감정 우감 이거 다 에고 작용이지. 이거 무상하지. 이거 괴롭지. 이거 내 거 아니지. 아공입니다. 법공. 그게 참나 작용이지 결국은. 그리고 참나 내 안에 늘 있지. 어디 안 가는 거지. 요 정도 하면은요 천국의 영주권이 나온 겁니다. 거기 사시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민권 안 나온 거. 일지보살 가야 법을 따를 정도 실력이 되는. 천국이 어떤 법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이 이제 지혜가 이제 강해져서 구공 천국의 법 육바라밀의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천국이 별게 아니에요. 육바라밀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법을 내 법으로 삼게 돼, 온전히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직 온전히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만 알아도요, 시민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지보살 되면 확실히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 소리가 나와. 기독교적으로도 사실은 일지보살은 돼야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화가 된 경지예요. 아까 제가 말한 일지보살은 칭의, 내 안에 불성이, 성령이 어디 안 가고 확고히 자리 잡은 상태 있죠. 요게 이제 의로워졌다 정도예요. 이게 의로 칭의가 그 뭐죠? 영주권 정도입니다. 시민권은 성화를 해야 나와요. 진짜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습관화 됐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나 당신 나라 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걸 입증한 양반들이 일지보살도 살아. 그런데 이 양반들 또 왔다 갔다 해요. 가끔 또 여기 와 있어요. 이 양반들마저도 마귀 소속에 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악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이것만큼 내 안에 또 있다고.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니, 일찌 가도 그래요. 바울이 뭐 꼭 일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찌보살 가도 그 마음은 여전히 갑니다. 그래서 언제쯤 가면 이게 확고해지냐?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난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이 말이 언제부터 나오냐? 화엄경 보시면 7지 이상부터 나와요, 그 말이. 8지는 가야 온전히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죠. 정토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화엄경에 나옵니다만 8지부터 정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토에 삽니다. 그러면 이게 달라요. 그럼 그 정토는 뭐냐? 그 정토는 진짜로 천국에서 법을 끝내주게 잘 지키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천국의 천국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걸 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건요, 일지면 충분합니다. 사실 일주보살이면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살아요, 사실. 영주권 나왔으면 산 거죠. 지금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나중에 찾아간다 하시면 안 돼요. 정토를 나중에 간다가 아니라 지금 천국, 지금 정토에 사실지 못하면 사도, 보살 못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보살, 많이 부족한 사도로 살 수는 있지만, 한참 공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좀 익어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정토 맛을 보면서 산다는 거는요, 한 일지보살 가야 돼요. 이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7지, 8지 가도 이 이론에서 안 벗어나요. 카페 보면 자이로스코프 누가 제 화엄경 강의 때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언제 제가 하나 사다가 보여드릴게요. 실을 감아서 돌리면 요놈이 회전을 하잖아요. 안 자빠집니다. 이렇게 끝에 세워놔도 안 자빠집니다. 지가 중심을 잡아버려요. 회전이 잘 돌아가면 자기가 중심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 자이로스코프 장착한 오토바이는 여러분 발로 차도 안 자빠집니다. 바퀴 두 개밖에 없어도요. 안에서 중심 다 잡아버려요. 지금 여러분 에고가 중심 없이 살아가죠? 정신없죠? 육바라밀이 돌아가주면요. 중심이 잡혀요. 제가 자이로스코프가 제대로 돌아가서 안 자빠지는 단계 되면 칠지보살이다 해놓은 그 화엄경 강의 때 해놓은 얘기가 있어서 어제 카페에 그 강의 들으신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자이로스코프 하나 샀다고 하는. 그래서 그거 한번 돌려놓고 보세요. 이게 중용이구나 하는. 중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흔들려도요. 중심을 안 잃어요. 늘 육바라밀만 찾아가요. 그 예수님이 그 자이로스코프 같은 분이죠. 재밌는 게 지구가 자이로스코프라 돌아가, 지금 공전하면서도 그 무질서하지 않은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죠. 지구 자체가 엄청나게 돌고 있기 때문에 돌면 중심축이 딱 잡혀요. 중심봉이 잡히면 흔들리지 않으면서 공전합니다. 보살이 별게 아니라 보살이나 사도가요. 여러분 내면에서 이 불성이, 성령이 육바라밀로, 황금률로 여러분을 완전히 돌리고 있어야 돼요, 내면에서. 그거 이제 돌려가는 작업이에요. 잠깐 중심 섰다 자빠지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게 안 자빠질 단계까지 가면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 가야. 거기까지 가려고 우리가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이 뭐 서원하는 게 있죠. 자리 이타.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예. 이 별게 아니라 자리가 자기 자전이에요. 자기 안에서 육바라밀이 무섭게 돌아가죠. 그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게 돌면은 자전이고 자전을 해줘야 제대로 공전이 됩니다. 즉 대하적인 양심적인 일, 남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돌아줘야 자리가 돼야
이타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살은. 자기 안에서 육바라밀이 돌아가는 건 자리. 그 돌아가니까 남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악을 안 하면서. 그게 이타. 여기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정공전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목표예요, 보살은.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글도 지금 여기서 천국,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고 정토입니다. 천국 정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진짜 이게 실전적인 얘기인데, 요 감이 오셔야 돼요. 지금 천국에, 본인이 천국에 사시는 것 같아요? 천국 소속 같으세요? 아니면, 지구 소속 같으세요? 천국 소속이면 우주인이에요. 저희 선생님이, 봉우 선생님이 써놓은 글에, 누구는 지구인으로 살고, 누구는 동네 정도 수준, 동네 사람 정도로 살고, 어떤 인류 중에 일부는 우주인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우주법을 따르고요. 지구법을 따르는 게 우주법을 따르고 우주 천국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대통령은 누구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천국에 계신 분이 대통령, 십지보살이 대통령.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천국의 정토에 사신다는 건요, 나무 아미타불 해가지고 죽은 뒤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정토를 기원하는 것도 방편입니다. 요한계시록 따라 어떻게 천국이 지상에 오면 거기 어떻게 한번 끼어보겠다는 거, 기독교식 그런 천국관도 방편입니다. 실제는요, 예수님처럼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나랑 연합하라 라는 나랑 연합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인 줄 알면 너도 이미 천국 소속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분들 눈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볼까요? 지구가 한 시 정도겠죠. 그냥 진짜 꼭 시냐 이게 아니라 지구가 한 시 단위라면 각 나라 대통령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청장 정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진짜 산다는. 요거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제가 드려봤어요. 그냥 참나 얘기만 하는 게 깔끔한데 제가 요 얘기까지 드려본 게 진짜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미타불이 대통령이고 지금 지구에 있는 뭐 리더들은요 시장 구청장급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사시냐고요. 지금 난 천국 소속이라는 거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 돼서 연합해서 한 팀을 이루어야 된다. 연합하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그럼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는 사람이라니까. 이 지구 법계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영향은 받지만 지구 법계 소속이 아니라고요. 천국 소속이 돼서 살아요. 이런 얘기를 교회 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교 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살아서 이미 내가 정토 소속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저기 부처님이 대통령으로 보이세요? 그럼 그 나라 법이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십지보살, 아미타불 같은 분,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 대통령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법, 육바라밀이 법으로 보이세요? 그 법 어기면 우주적으로 요즘 신과 함께 개봉했죠. 그 법 어기면 벌 받고 그 법 지키면 상 받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구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우주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살아서 지금 이걸 이런 작업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럼 영주권도 안 나오고 시민권도 안 나온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셔봤자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정토에 대해서 좀 방편이라고 비판하니까 나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항의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니까 흔들리시는 거죠. 그냥 제 강의 안 들으시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믿음 갖고 가시고 싶으시면 제 강의 안 들으시는 게 맞고요. 진짜 백이 정토를 가고 싶으시면 제 얘기 들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정토를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팔지보살 이상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을까요? 그 천국은 더 빡센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린 살아서 이미 성령과 하나만 돼도 사실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도 다양하다고요. 정말 양심의 달인들이 사는 천국이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을 되찾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있다고. 그럼 다 한번 껴안아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그 치우친 방편에 빠질 게 아니라 진짜 배기로만 얘기해 보자고요. 제 얘기 안 여기서부터는 난 못 감당 못하겠다 하는 분은 끄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끄셔야 돼요.
나 지금 믿는 그걸로 방편으로 가고 싶다는 분은 끄셔도 돼요. 왜냐? 어차피 가봤자 거기서 만나요. 천국에서 다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천국 하면 막 너무 휘황찬란한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한 만큼 닦은 만큼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마세요. 보살은 천국, 정토, 열반 바라고 공부하는 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정토라는 걸 알고 지금 지구에 왔어도 나는 천국 소속, 정토 소속으로 천국 소속인 줄 알고 천국 시민인 줄 알고 여기서 사도로서 살고 정토 소속인 줄 알고 여기서 보살로 살 수 있는 분들이 가는 세계지 진짜 배기는요. 그러니까 여기 돛 닦으면 아무래도 더 좋은 데 가겠지 하는 정도의 그런 극락, 그런 천국, 그런 정토는 뭐 다른 데서 다 얘기하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입니다. 어디 그 제대로 천국 가고 정토 가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답을 내셔야 돼요. 지금 천국 관광이라도 다녀오셨나요? 이제 이런 거죠. 천국 분양사기라니까요. 그 지금 교회에서 하는데 천국 분양사기. 분양사기는 안 보여줍니다, 물건을. 죽은 뒤에 하면 죽은 뒤에야 진실이 드러나면 이때는 항의할 수도 없죠. 자, 진짜 천국으로 안내할 곳은요. 살아서 먼저 관광도 보내주고 거기 가서 그 나라 법도 알게 해주고 거기 영주권도 따주고 살아서. 왜? 이 천국은요. 물질의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어느 법을 따르냐에 따라 결정되는 천국이라 지금 여러분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지구 중에 대한민국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은 천국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도 나오고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살게 도와주지 못하는 거는 다 분양사기라는 거죠. 그건 사기다. 그 양반들도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막 지르시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천국 구경 갔다는 기분이 들어야 되고 로마법 배우듯이 천국법을 배워야 거기 가서 따를 거 아닙니까? 천국법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천국을 가서 살아요? 살기는 마귀의 자녀로, 욕심의 자녀로, 혈육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뒤에 여기 보내줘. 욕심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은 뒤엔 또 천국까지 가고 싶다. 그렇게 그런 도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실 필요가 없죠. 왜? 다 원하는 거고 다 할 텐데 시키는 대로. 욕심 살아서 욕심 따르다 죽었을 때 천국 보장받고 가는 그런 거 누가 마다하겠어요? 보험 중에 짱이죠. 근데 왜 그 성인들이 와서 목숨 걸고 도를 전합니까? 왜 인간들이 안 받아들일 거란 거 알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자극을 줘가면서 가르치려고 할까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을 버리고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심각한 거예요. 다들 지구인들이 이 법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 따른다는 게 어떤 박해나 핍박이 와도 이 법을 따라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를 자기 생명 내놓고 막 얘기하신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면서. 천국 사는 사람은 어떤 법을 따르는지 보여준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 부처님 이런 4대 성인들이 인정받습니까? 분명히 지구인인데 좀 이상하게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마음 안에 있는 법이 좀 달라요. 지구법이랑. 그 보편적인 부분은 통하는데 더 심오하게 보편적인 걸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보편적인 것도 막연히 알고 있어서 하나도 일상에서 구현이 안 되고 어쩌다 가끔 양심이 실천이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아예 자기를 법이라고 알고 따르고 살다 갔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가신 그게 진짜 귀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천국 소속이다, 정토 소속이다 하려면 부처님이 나의 리더다, 대통령이다, 예수님이 나의 대통령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셔야 돼요. 예. 교회 목사님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분이 천국 소속인지 아닌지 따져보시고 따라가십시오. 천국 소속이면 뭐가 다르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 계시다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시민권이 있다면 천국의 법에 대해서 소상히 아실 거예요. 이 화엄경 일지보살 정도 되면요. 육바라밀의 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았기 때문에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라고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더 높은 정토가 있고 더 높은 천국이 있어요. 그 아까 자이로스코프 정도 수준의 양심의 전문가가 된 분들이 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건 차치하고요. 일주일지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얘기해야죠, 우리가. 예, 왜냐, 여기까지만 일단 분양사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입주시키면 여러분이 알아서 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확실하게 내가 천국 속에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지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려면 몰라 괜찮아 한 번 더 하세요. 지금 에고 속으로는 계산 안 나와요. 일단 빨리 에고가 지금 쥐고 있는 거 털고 몰라 괜찮아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현존 하나님과 일단 만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하나님과 일단 연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면 내 에고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자명해지고 좀 더 마음이 넓어져요. 관대해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더 진실을 수용하게 되고 더 진리에 있어서 진리의 실천에 있어서 성실해집니다. 육바람의 일이 펼쳐져요. 매일매일 이걸 체험하면서 천국의 법이 뭔지를 여러분 내면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내셔요. 그리고 아까 자리 이타, 자정과 공전, 내 안에서 양심이 중심을 잡고 굴러가게 도와주고 그게 남을 돕는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게 제가 말한 보살은요. 불성을 육바라밀을 통해 드러낼 뿐입니다. 그냥 이게 보살이에요. 천국간이, 그 열반간이, 뭐 열반 언더니 정토간이 죽은 뒤에 어디 간이 이게 아니라 살아서 지금 열반을 얻고 불성 만나면 바로 열반이죠. 여기서 진리대로 살면 여기가 바로 정토고 천국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걸 구여 못하시고 살아서 천국의 시민, 정토의 시민이 못 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딘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과 정토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야 사도고 보살이죠. 사도는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천국을 확장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부터 천국에 살고 남도 천국에 가게,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주는 거죠. 보살 같으면 자기 내면에서 정토를 만들어내고 남들도 그 정토에 살게 도와줘야 돼요. 유마경에 보면 육바람이라는 그 마음이 이미 정토다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육바람이라고 신약성경은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표현들이 보시하는 마음이 그대로 정토다. 정토를 유마경 사셔서요 정토를 다 천국으로 번역해서 읽어보세요. 다 말이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그대로 정토다. 천국이다. 그 다음 이 말이 나와요. 그곳에 사랑을 할 줄 아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난다. 지계를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그대로 정토고 천국이다. 그 천국에 계율을 지킬 줄 아는 모든 중생들이 거기 태어난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양심 때문에 그 울고 있는 자들아, 천국이 너희 거다. 이런 식으로 유마경은요, 정토를 가는 비결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핵심은 육바라밀만 지키면 지키는 그 마음이 이미 정토다. 요걸 알고 살아가시는 분은 이미 여기서 천국을 사시고 정토를 사시면서 천국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 소식을 바로 전해줘야 돼요. 정토 소식을 바로 전해줘야 돼요. 육바라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그대로 전해주고 보여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의 참된 목표는 열반이니 성불이니 하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게 이미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세세생생 중생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해요. 중생이 있는 곳에 내가 없으면 거기 있는 중생들은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떠나니 많이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내가 꼭 있기를 바래요.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보살심을 가지면요. 지금 지구에도요. 지금 지구 모든 곳에 내가 존재하길 바래요. 거기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길 바래요. 못 도와주고 여기 한 구석에 있는 이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빨리 여길 떠나서 참나의 세계로 가기를 바라는 소승철학은 완전히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생의 모습을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중생의 모습을 하고 가서 거기서 중생의 모습이 없으면 육바라밀 어떻게 펼칩니까? 거기서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중생의 그 혈육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혈육 갖고 오신 거죠. 그래야 중생들한테 도를 전하니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대승불교의 참된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 민족이냐면요, 예전에 지금 말고요, 홍익 인간을 국시로 삼은 나라가요 한 5000년 전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지금 뭐 5000년 다 되나 안 되네 말이 많지만 더 짧게 잡던지 간에 몇천 년 전에 홍익 인간을 국시로 삼았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요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살도의 극치예요. 열반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여기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와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환웅 신화죠, 환웅. 그 이제 계승자인 단군이 그 홍익인간 이념을, 환웅의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 민족 신화 엄청난 겁니다. 일부 좀 그 정신없는 분들이 제가 단군을 신화라고 하니까, 환웅 신화라고 하니까 식민사학자라고 막 악플을 달고, 신화는 신화예요. 그게 역사적 팩트에 기반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죠? 신화는 신화. 신화라고 해서 제가 헛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신화적인 형태 있고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으니까 잘 풀어서 신화는 압축 파일이라 잘 풀어서 읽어보자 이 얘기를 드렸는데도 신화다에 딱 꽂혀서 식민사학자라고 저 막 욕해서 거기 댓글 창 막았어요. 제 강의 중에 유일하게 댓글 막힌 데가 거기. 예, 아무튼 그러니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는 중생의 세계를 떠나면요. 떠나서는 보살이 관심이 없습니다. 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니 뭐 성불해가지고 뭐 윤회를 초월한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이 혈육을 지니고 이 오온을 지니고 생각, 감정, 오감을 지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보살도 할 그거 연구밖에 안 해요. 그 안에 성불이니 열반이니 정토니 천국이니 다 들어있거든. 요 얘기를 조금만 여러분이 실감나게 느끼시면 천국과 정토가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안 하다 하면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리실 거고요.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게 하자 하는 게 제 목표이니까 정토에 다 가게 하자. 그래서 그 아미타 신앙 같은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의 극락을 얘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입니다. 왜? 지금 살아서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 극락의 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한 티승불교입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탐진치의 중생심을 통해서 그 육바라밀의 보살심을 꽃피울 수 있는 것, 이게 보살도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정토도 죽어서 가는 극락을 중시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중생심을 정토로 바꾸는 것, 청정한 땅으로 바꾸는 것, 이게 놀랍우리만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을 이루셨듯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했는데 그 땅이 뭐냐? 마음이에요. 이 공부 좀 하신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 마음 땅이라고 불러요. 그걸 아예 마음 땅이라고 부르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 땅은 마음이라니까요. 뭐 넓게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죠. 우리 몸과 마음에서 결국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작용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니까 요 마음 자리에서 천국이 구현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보살들은요. 이 중생심에서 이 중생심에 이 보살도가 꽃 피우게 하소서 하는 게 보살의 기도문. 똑같은 거. 주기도문이 보살의 기도문이에요. 비로자 나부리시어 그 진리가 불성에서 구현됐듯이 이 중생심 속에서도 구현되게 하소서. 내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리 이탈을 이루면서 나도 이 비로자 나불의 분신으로서, 비로자 나불의 자녀로서, 법신불의 자녀로서 이 우주에서 세세세세 법신불은 영원히 현존하는 자리죠. 영원히 현존하는 자리죠. 마찬가지로 이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 비로자나불이시여 사도나 보살의 기도가 똑같아요. 내가 당신의 분신이 돼서 현상계 안에서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나 혼자 모든 곳에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들, 또 다른 보살들과 협업을 해서 일체 중생들과 협업을 해서 모든 곳에서 당신의 뜻이 구현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성령은 영이죠. 예수님은 혈육의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중생의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보살들도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이시다는 걸 자각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고 정토의 시민이 돼요. 이렇게 구현하지 않으면요. 지상천국이 오네 막연히 하늘에서 무슨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안 온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와있다. 사실은 와있다 천국이. 근데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천국에 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같이 천국에 사는 세상이 온다. 그럼 그때 새롭게 뭐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이 성령, 이 불성이 지상에서 구현될 뿐이죠. 어디에서? 인간의 마음에서요, 1차적으로. 그럼 우리 마음에서 구현되면 우리는 이미 천국 극락 시민인데, 요 맛을 아는 분이 나오셔야 뭔 전도도 되고, 그게 포교고, 그게 복음의 소식인데, 천국 구경도 안 해본 분들끼리, 안 해본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천국 전도한다고. 그럼 선이건 악이건 분양 사기밖에 안 됩니다. 천국. 비자 사기, 다 사기예요. 본인도 안 가본 데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뭐 본인도 따르지 않는 그 법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겠습니까? 바리새파가 욕먹은 이유가 나름 자기들이 천국의 법이라고 확신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는 천국 못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천국 못 가. 진짜 법은 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법이 진짜 법인데 인간들을 통해 한번 번역된 그걸 가지고 붙잡고 그 기회를 붙잡고 있어서는 천국 못 가. 성령 안에서 바로 나와야 돼. 진리가 바로 보여야 돼. 그거 따라가야 살아. 요 얘기 해주신 거예요.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 괜찮아에서 성령 불성 만나시고 그 안에서 법이 나옵니다. 분명히 법이 있어요. 왜? 분명히 어떤 일에는 자명하다고 하고 우리 양심이 어떤 일에는 찜찜하다고 해요.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실험을 통해. 어떻게 실험하냐? 해보세요. 찜찜 신호 올 때 더 가보세요. 찜찜찜찜이 커지면 뭔가 여기 뭐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봤더니 자명자명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이 참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중에 법이 보여요. 그 법이 딱 보이면 여러분이 일지보살이 돼요. 시민권이 나와요. 네가 이제 법을 알았구나 하고 하늘에서 너는 이제 천국 소속이다라고. 뭐 유능하진 못하지만 천국 소속은 확실하다고 해줍니다. 유능한 시민들이 가는 천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너는 시민의 자격으로서 이 천국에 살 수 있다. 시민들이 사는 천국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늘에서 인가가 나옵니다. 그게 이 화엄경 일지보살조에서 불자들이여 이렇게 정확하게 육바라밀을 알고 발심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난다. 본부의 집안 경지를 초월해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 종족의 허물을 말할 수 없게 된다. 그 혈육의 자녀로서의 한계를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소속이 바뀐다. 세간의 무리를 떠나서 이제 출세간 소속이 돼서 출세간의 길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화엄경 다른 편에서요. 이런 말을 해요. 일지보살은 일체의 진리가 자기 마음의 자성임을 알아서 지혜의 몸을 성취한 사람들이다. 일지보살은요. 그냥 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리를 찾아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칭의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제 마귀 소속이 아니라 혈육의 자녀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 됐다고 해주는 거예요. 칭의만 해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영주권밖에 안 되고요. 시민권은요. 진리를 따를 때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성령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까지 알고 따를 때 즉 성화 거룩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을 자 성령 불성을 만난 것만으로 내 에고라는 마음 땅이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거룩해지게 이제 하는 어떤 법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법대로 마음을 거룩해지게 노력하고 살아갈 때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된다. 그런 양반들은 이제 시민권 나와서 천국에 살게 해준다. 이게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영화가 그 시민권 나온 거예요. 영화가 노력했더니 나온 거예요. 그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게 불교에 있는 얘기랑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정토가자는 얘기랑 여기 출세간의 그 열애의 자녀가 되자. 출세간이란 건 영원한 현존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현존이에요. 세간은 무상고부한데 무상고부화가 아닌 상락아정이라는 게 영원한 현존이죠. 보세요. 상 영원하죠. 락 걱정이 없죠. 아 순수한 나의 존재는 있다는 거죠. 정 청정해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영원한 현존이신 아버지입니다. 상락아정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제 I am이에요. 영원한 현존. 날도 더운데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해되시면 이거 지금 우리 같이 천국의 정토에 바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저기 하느님이시다. 인간 중에 하느님. 십지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미타불이냐 그분이 예수냐 싸우지 말자고요. 그냥 인간 중에 제일 이 혈육을 지닌 존재 중에 제일 하나님 뜻 그대로 사는 분 한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도 닦아도 더 나은 사람 있죠? 그러면 인류 다 모으면 한 명 있겠죠? 고양반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 양반을 뭐 여러 부처님 이름이 있지만 아미타불이 극락까지 열어주신 분이라 예수님하고 제일 행적이 유사합니다. 그분이 제일 대자 대비한 원을 세우신 분이고 아미타불이라고 하자고요. 우리 민족은 뭐라, 누구라고 부르세요? 환인 환웅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다 십지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구애받지 말고 실체를 바로 보자고요. 내가 육바람을 닦는다. 그럼 내가 닦는 이 육바람일의 길에 저 제일 앞에 가신 분 한 분 있겠죠? 그분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그 뒤 따라가고 있는 그분. 그분이 내 진정한 리더구나 하면서 그분하고 연합해서 항상 마음속에 인간 중에 하느님이에요.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뜻 그대로 사시는 분이라 하느님이에요. 인간 중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느님 소리 듣는 겁니다. 하느님, 하나님, 인간 중에 그 리더랑 연합해가지고 이 길을 걸으실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진짜 종교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분과 연합할 때 진짜 종교예요. 안 그런 종교들은 다 무지와 아집에서 나오는 종교, 그 종교고요. 진리에 기반한 종교는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맞고 영적으로 봐도 맞는, 체험으로 봐도 맞는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그 종교. 그거를 이런 우주적인 종교를 따르는 우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날도 더울 때 좀 정신줄 놓고 이상한 얘기도 막 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좀 이상한 얘기 오늘 드렸는데 난 어느 소속인가. 지금 이 세속의 정권 너무 시장이나 구청장 정도로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고 사실 자기 천국 소속이라. 그러니까 천국 소속이라 그 얘기 하잖아요. 잡혀가서도 내가 말한 천국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 다른 제자들한테도 천국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할 때 현혹되지 마라. 천국은 그렇게 눈에 보는 걸로 오는 거 아니다. 우리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환시니까, 환영이니까 그렇게 설명된 거지 그게 리얼로 일어날 때는요 우리 내면이 바뀌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지구의 법이 될 때 그게 진짜 지상천국이 임한 날입니다. 지금 그 징조를 보면 안 보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위기로 가고 있는 거 보면 하나의 징조이기도 하고 또 천국이 올 것 같은 기분은 안 들고 지금 그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어두워지고 있지 지금 밝아질 기미는 잘 안 보이고 요때쯤을 잘 넘기시면 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까. 이거는 다 비방용 얘기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서양에서 떠들 때 동양에서 조선에서 나온 거예요. 개벽론이 나와요. 지금이 개벽의 때다. 조선인들이 많이 나서서 주도가 돼야 된다는 감을 잡은 게 최순호 선생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이제 개벽 얘기는 있어요. 소광절 선생이나 선비들은 개벽을 논합니다. 문집에 보면.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 개벽이 온다라고 논하기 시작한 게 최순호 선생이 1860년에 계시 받았을 때예요. 하느님한테. 그때 시작됐어요. 1860년에. 그게 1864년에 바로 돌아가셔요. 3년 반 정도 활동하다 돌아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1864년이 갑자년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상원갑자라고 갑자년이 60년 단위죠. 60년 세 개가 모이면 한 세트가 180년이에요. 이 180년 동안 개벽이 이루어진다 하는 예언이 내려온 겁니다. 그 시작점을 최순 선생이 연 거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개벽 온다는 얘기를 하고 갑자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84년에. 그 1864년에. 그때부터 180년이 개벽 기간입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봉호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이 안에 개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언제 끝나느냐. 그럼 2043년이에요. 2044년이 또 새 갑자년. 그럼 다른 상원갑자가 시작돼요.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에서 세트로 180년이에요. 지금 160년 지나오고 있습니다.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843년 남았어요. 20한 몇 년 됐죠? 제가 얘가 타는 거예요. 봉호 선생님이 그 안에 종교 통일된다. 이 안에. 다른 예, 종교가 하나로 합해진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종교 통일이라도 좀 기여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나 또 하나 예언하셨어요. 전 세계가 이제 도덕 문명으로 가기로 선언한다. 한국, 중국, 인도가 연합해서 아시아, 이제 서양에서 힘이 아시아로 와가지고 아시아의
그 맹주가 한중인인데 그중에 한국이 제일 두각 그 주도하면서 전 세계 도덕 문명을 선포한다. 이제는 약육강식으로 안 가고 홍익인간으로 간다는 걸 선포한다. 근데 지금 한중인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다가 양심을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도 요원하다. 그런데 기간은 한 20년 남았다. 그래서 아무튼 조선인들이 준비하고 되게 바쁘게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쟤들 뭐 하냐 하지만 조선인들 안에서는 계속 그게 동학이 질러놓고 가니까, 그 다음에 증산도가 이어받아서 또 거기다 보태고, 개벽론을. 그 다음 원불교가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보태고, 봉건 선생님 나와서 또 개벽된다고 주장하시고. 이러면서 지금 또그 실리콘밸리처럼 예전에 신도안 밸리가 있었어요. 무수한 한국의 종교단체들 다 모여가지고, 계룡산 신도안에. 그 어마어마했죠. 그 나라에서 철거해서 그렇지. 거기 어마어마해요. 다 그냥 다 나름 다 미륵이고 다 예수고 아무튼. 아무튼 이 나라는 계속 개벽에 대한 로망이 어마어마합니다. 개벽. 근데 또 홍익학당까지 나와가지고 또 개벽한 개벽 끝장판이다 우리가. 막 이러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존의 모든 개벽론을 하나로 모아서 양심으로 해가지고 양심 개벽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선조들의 카르마 지어놓으신 그 업에 지금 저희가 기대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선인들이 지금 한 160년 공 쌓아온 거예요. 그 전부터 또 쌓인 게 있으니까 개벽론이 터져 나왔겠지만, 아무튼 개벽론 터져 나온 이래 지금 한 160년 돼요. 요거를 저는 이제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린, 우리가 좀 잘해서 20년 안에, 신기하게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신 분들 모이는 그 융합 강의, 산학 융합 강의에 제가 초대돼서 갔는데, 거기 교수님이 2044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공지능도 2045년이면 이제 개벽이 온다고 한다. 묘하게 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흥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잘 신기하구나.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꼭 그게 맞진 않겠지만, 물질 문명의 극치가 지금 2045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저희는 정신개벽을 2043년, 4년으로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전 우리 선조들이 그 소태산 선생 같은 분이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주장들이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그때 한민족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면 충분해요. 한민족은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벼락치기로 하지. 빨리 따라가 한번 20년 안에 영성강국이 될수 있다면 분명히 지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필 또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뭐 종말론도 아니에요. 개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요. 개벽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인류 문명의 업그레이드, 문명의 전환. 요거를 우리가 맡았고,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는 거는 이 긴장감을 주죠. 니네 문명 제대로 전환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하고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적당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꽃을 피우는, 육바라밀로 현명하게 대처하기만 하면요, 대한민국이 딱 좋아요. 수가 너무 많으면 못 해요. 중국 같으면 제가 해보자고 못 하겠어요. 결사대를 뽑든지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5천만밖에 안 돼서 다 붙어야 돼요. 5천만 다 나서서. 예전 도인들이 이거 개벽을 주장했던 분들이 다 주장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나중에 집집마다 성이 난다. 소태산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성은 집에서 하고, 앞으로 돈오는 집에서 하고, 부처되는 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칭의는 집에서 하고, 성화되려고 스승 찾아 나선다. 근데 이게 가능해졌어요. 왜? 유튜브 보면 되거든요,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몰라 하다가 견성해요.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 오시는 분 중에 견성 체험하고 오세요. 그 다음이 궁금해서 오세요. 그 도인들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없으면 집집마다 견성이 안 되죠. 어떻게 집집마다 견성을 합니까? 근데 집에 지금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목표가 집에 한명 정도는 제 강의 듣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개벽의 스타트로. 그래서 그 집집마다 그 성인들이 출연하고, 꼭그 실제의 성인이 아니라도 보살들이 출연하게 되면 해볼 만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문명의 전환인데요, 인류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4대 성인들 오셔도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실 때 나중에 될때 있다 하고 가신 거죠. 그때가 지금이다 하고 자꾸 주장합니다, 우리 조선 도인들은. 한번 하필 조선에 태어나신 김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그냥 참나는 알고 살다 갈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세상을 지구를 좀 뜯어고쳐 놓고 내가 가야겠다. 나 왔다 간 게 지구에 좀 흔적이 남게 하자. 그 사람 오기 전하고 온 뒤에 지구가 바뀌었어, 운명이. 요 정도 소리 좀 듣게 해보자. 이게 욕심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환웅이 삼천물이 데리고 와서 하죠. 바꿨어요, 우리나라. 문명을 끌어올렸어요. 그게 예전 개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웅은요, 이 전 개벽을 말해요. 그때 했던 작업이 그겁니다. 물질문명 끌어올리면서 의료기술,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 가르쳐주면서 법까지 가르쳐주면서 수행법도 가르쳐준 겁니다. 철학도 가르쳐준 겁니다. 지금 이번 문명도 그래요. 물질문명 끌어올리면서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정신문명만 우리가 끌어올려주면 그때처럼 딱 답이 나와요. 그때 이상으로 엄청난 개벽이 될 거예요. 더워서 막 지금 제가 막 질렀습니다. 잘 참고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기를 바래요. 사이비 종교가 들까봐 말씀 막 드리기 그런데 더워서 요즘 제 머리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한번 짓거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예. 좀 사명감 갖고 같이 이 길을 갔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